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식품의 생산과 폐기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을, 식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어떻게 폐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측면에서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식품의 문제는 개인의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인류 집단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량의 증가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었을 때에 식량이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이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의 가뭄 때문에 아몬드를 더 이상 먹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 등에서의 기후 문제와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커피와 코코아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커피 원두 가격과 초콜릿의 가격이 급증하는 문제도 나타났어요. 80억 인구 중에서 약 10% 정도인 8억 명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먹지도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펑펑펑 배출하는 게 맞는 것이냐? 윤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당연히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가 배출될까요? 식품 폐기물이라는 전체 측면에서 보게 되면 1년에 약 800만 톤이 버려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약 60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톤은 식품 공장 등에서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고요. 600만 톤은 우리가 최종 음식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농작물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산지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버려지는 식품 쓰레기의 양은 800만 톤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양이 연간 약 800만 톤 정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양은 우리나라 전체 식품 소비량의 약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1%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식량 안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죠,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 낭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전과정을 한번 봐야죠. 농산물을 수확하는 과정, 유통하는 과정, 식품으로 가공하는 과정, 판매되는 과정, 소비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계 단계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판매 단계만 하더라도 유통기한, 소비기한 때문에 먹지도 않고 폐기되는 식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양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폐기될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재활용을 할 것이냐? 소비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가 있을 것이냐? 재활용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수확하는 단계에서도 못 났다고 그냥 버리잖아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들여서 키워놓고 정작 못 생겼다는 이유로 버려버리는데, 이런 것들도 영양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과정에서 다 살펴보면서 낭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물 분쇄기예요.
싱크대 밑에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갈아버릴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은 오물 분쇄기에서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너무 편리하겠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싱크대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놔도 이렇게 갈아서 하수도로 배출을 해버리게 되면은 하수 처리장이 견디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물 분쇄기의 경우에는 합법 제품은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그 건더기에 20% 미만만 하수도로 내려보내도록 하고 있어요. 합법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음식물 쓰레기를 간 다음에 그 건더기의 80%를 걸러낼 수 있는 거름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용해야 될 하수 처리 시스템에 심각한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디스포저 제품을 쓰지 않는 것이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료로 만드는 방법, 퇴비로 만드는 방법,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는 바이오가스라는 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건에서 분해를 시키게 되면은 메탄가스가 나오거든요. 이 메탄가스는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배출되면은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그랬잖아요. 기후 위기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이 메탄만 따로 모을 수만 있다면 유용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도시가스의 성분이 메탄가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밀폐된 통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고 발효를 시키면 메탄이 생성되어 나오거든요. 그럼 밀폐된 통이니까 이 가스가 갇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스를 별도로 뽑아내면은 에너지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바이오가스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오히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메탄은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나가버리면은 기후위기를 더 촉진시키는데 잘 모아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쓰게 되면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대응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후위기가 점점 더 심각하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이오가스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한다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 있고 부패도 많이 진행되어 있죠. 그래서 사료로 쓰는 것은 사실은 적합하지 않고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 아니면 바이오가스 중심으로 재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될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될 것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될 것들 이렇게 구분되는데요. 공식적인 재활용 지침에서는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리배출 기준이거든요.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이 매우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 쓰레기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가축의 사료로 제일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가축이 먹을 수 없는 부분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가축의 사료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 퇴비나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갈비탕에서 나온 커다란 뼈, 다음에 커다란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계란 껍질, 뭐 파의 뿌리
이런 것까지도 일반 쓰레기냐 음식물 쓰레기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한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크게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 식품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비닐이에요. 비닐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많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비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비닐 분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비로 재활용할 때도 비닐 조각들이 많이 들어가요. 퇴비는 농토에 뿌리는 거잖아요. 비닐 조각이 들어가 있는 퇴비가 농토에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미세 플라스틱이 뿌려지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제발 비닐 같은 것들은 섞지를 말자. 저기 표에서는 기타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절대 음식물 쓰레기로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쓰레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면서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줄일 수도 있고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쓰레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